미군 주둔과 함께 번성했던 파주 용주골은 집창촌으로 알려진 지명이죠. 과거의 오명을 벗고 60, 70년대의 전성기를 재현할 문화거리로 탈바꿈합니다. 보도에 전진아 기자입니다. 파주 읍 연풍리를 관통하는 중심도로. 시가지를 따라 보이는 건물들은 시간이 멈춘 듯 수십 년 전 낡은 모습 그대로입니다. 미군들이 찾던 클럽을 중심으로 번성했던 지역 상권은 이제 일대 상가의 3분의 1이 간판만 내걸린 채 텅 비었습니다. 30년이 넘는 시절인데 동네를 보고 와서 야 이거 어떻게 야 그대로냐? 그대로냐 이 소리들을 그 사람들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느낀 게 이 그대로 된 거는 발전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. 과거의 모습을 안고 있는 파주 연풍리 용주골 일대가 60, 70년대 거리로 재현됩니다. 2021년까지 사업비 105억 원을 투입해 1km 구간의 건물 간판과 외관을 바꾸고 걸으며 구경할 수 있도록 보행 전용 구역으로 만들 계획입니다. 60, 70년대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그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 거고요. 거리 전체의 모습을 외관을 60세기의 어떤 레트로 복고를 도입을 하면 관광객들이 오는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. 연풍시장 안쪽에 위치한 파주 최초의 극장 자리에는 주민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섭니다. 빈 점포들은 임대료를 지원해 상주 예술인들을 유치하고 미니 박물관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. 주민이 참여하는 소규모 축제도 주기적으로 열 계획입니다. 발전 속도가 더딘 지역의 특징을 역으로 활용한 문화거리 조성 사업. 옛것을 활용한 새로운 볼거리로 다시 한번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전진아입니다.